가장 핫한 스타만을 팔로우합니다. 연애 가중계 핫스타그램.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혼자 담배 피우고 있는데 와. 진짜 한 폭의 그림이더라고. 와. 누가 제일 잘생겼죠, 세 분 중에? 정우성. 이번 주 핫스타그램은요, 스타들이 꼽는 연예계 최고 미남, 365일 연중 무휴,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잘생김을 덕지덕지 묻히고 다니는 유전자도 우성인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잘생겨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잘생겼다는 말보다 연기 잘한다는 말이 더 좋다. 아니요, 잘생기겠죠. 연기 까이 거 그냥 대충 하면 돼. 까이 거 대충 한다는 배우 정우성 씨의 연기. 정말 까이 거 대충 하실까요? 말해봐! 정우성 씨는 22살, 꽃청춘에 영화 부미호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참 잘생긴 정우성 씨는 오빠 달려의 원조, 영화 비트를 통해 청춘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얼굴 천재인 건 알았지만 흑역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영재였는데요. 어떻게 비결이 있습니까? 태어난 대로 사는 건데요. 네. 이렇게 다르게 태어난단 말이야? 아는 사람인데? 조물주가 있는 힘을 다해 만든 것 같은 빚어놓은 듯한 외모는 스타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쭉쭉 뻗은 훌륭한 기력치까지 더해 본의 아니게 굴욕 아닌 굴욕을 선사해 주시고요. 특히 이분의 굴욕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정우성 씨의 우월한 8등신 기럭지는 액션 연기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긴 다리를 활용한 발차기, 액션 연기를 위해 만들어진 기럭지 같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정말 완전 고맙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정우성표 눈빛 연기, 저도 좀 봐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발 연기를 해도 존재만으로 용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멜로까지 훌륭하게 소화하니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와. 많은 남성분들이 따라했다던 명장면. 정우성 씨라면 당연히 원샷! 병째 마시면 결혼해주나요? 멜로킹 정우성 씨의 달콤한 키스씬, 보는 이들을 심쿵하게 했죠? 정우성 씨에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계뿐만 아니라 광고계마저 장악했던 정우성 씨. 출연했던 광고마다 화제를 모으며 많은 패러디를 낳기도 했는데요. 특히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가! 가라 말이야!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연출자로 변신했던 욕심꾸러기 정우성 씨. 그야말로 다 가진 능력자였습니다. 주먹을 부르는 정준하 씨의 정우성 따라하기. 이걸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큰 웃음을 위해 본인의 명장면을 희생하는 예능 꿈나무 정우성 씨. 개그 본능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재밌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게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데. 화려한 골반 댄스, 넘치는 흥을 어떻게 주체하겠습니까? 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굉장히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전생이 부부였을까요? 정우성 씨, 이정재 씨는 실과 바늘처럼 붙어다니는 브로맨스의 원조로 유명합니다. 두 분이 말을 안 나오세요?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끼리 쓰는 편한 언어거든요. 존중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게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7년 전 영화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온 두 분. 훈훈한 모습 계속 보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우성 씨는 구호 활동에서도 힘써 멘탈까지 미남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외모도 마음도 훈훈한 배우 정우성 씨의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멋지네요.